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에게입니다. 12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12강도 역시 앞에 강자와 이어서 붕괴 강자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26번. 10월 12일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계상이란 말은 장부에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지급금으로 지금 현재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공장 임차료 300만원을 임대인 공장 부동산과 합의하에 보증금과 상계하다. 상계란 말은 상계 처리했단 말은 퉁치는 또는 쌤쌤하는 또는 없던 걸로 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먼저 이 문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증금과 상계를 하게 되는데요. 무엇? 미지급금과 보증금이 상계가 되는지, 임차료와 보증금이 상계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은 장부에 무엇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계상이란 말이 장부에 기록하다 이런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임차료가 아니라 이 임차료가 계정과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지금은 임차료와 보증금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 미지급금과 보증금을 상계 처리한다는 거 하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증금인데요. 이 보증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도 있고요. 또 임대 보증금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가 지금 공장에 임차료를 뭐 안 줬었습니다. 미지급금으로 했잖아요. 즉 공장을 빌려왔습니다. 공장을 빌려오면서 보증금을 줬을까요? 보증금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보증금을 줬겠죠.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이 되겠죠. 따라서 이 내용은 미지급금을 무엇과 임차 보증금과 상계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지급금 3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임차 보증금과 상계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은 계정과목이 미지급금, 임차보증금도 계정과목은 임차보증금, 물론 돈은 300만원입니다. 다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에 보니까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상품, 비품, 건물,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이 없네요. 그래서 들어왔다 나갔다로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정과목 끝이 B로 끝나거나 익으로 끝나는 거 있는지 봤더니 역시 이것도 없어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래의 판례수를 적용시켜야 됩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거래의 판례수를 적용시킬까요? 미지급금 좋네요. 이 미지급금은 부채가 되겠죠. 부채가 되며 이 내용대로 한다면 미지급금이 임차보증금과 퉁치지니까 없어집니다. 즉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줄어드네요. 부채 자리는 대변입니다. 줄어들면 이 미지급금이 언어변에 차변에 적게 되고, 그러면 임차보증금은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본인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를 찾아서 차변이나 대변을 잡으시고 나머지는 반대변에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미지급금 공장 부동산이죠. 그렇죠. 끌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도 채권과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으로서 그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애매하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때는 그래처를 원칙적으로 걸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자, 이 내용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이 내용의 포인트는 미지급금과 뭐 보증금, 임차 보증금이
상계 처리되는 건지 또는 임차료와 보증금이 상계 처리되는 건지 이거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2월 10일 사옥 신축을 위한 신한은행 차입금의 이자 비용 300만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으며 이자 비용은 자본화하기로 하였다. 착공일은 당해 연도 11월 1일 완공일은 2022년 9월 30일이다. 아직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은 이자 지급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번 보십시오. 이자를 주는데 이 이자를 뭐 자본화하기로 하였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으면서 돈을 빌렸습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빌렸고 이 건물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공되지 않은 건물은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이렇게 이자 비용을 자본하는 거, 건물 지으면서 돈을 빌리고 그 이자를 주는데 그 이자를 자본화하는 경우는 해당 계정 과목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자 비용은 뭐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간단 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을 건설하면서 지급한 이자를 주는 내용이 아니라 이자를 뭐 자본화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건물을 건설하면서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 300만원을 자본화하여 보통예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하지만 건물을 건설하면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의 경우 자본화를 해야 하므로 이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물론 지금 완공이 되었더라면 뭐 건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보통예금 300만원 문제였고요. 이 자본화는 이 이자는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이 되며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없네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자 비용의 자본화, 이것이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18일 본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불이 났네요.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제품 1,500만원 장부가액이 소실되었다. 불타서 없어졌단 말입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 내용은 우리 회사 제품이 불타서 없어진 내용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제품이 불타서 1,500만원 없어진 내용입니다. 자, 먼저 재손실이라는 계정과목, 자주로는 나오는 계정과목이 아닙니다. 재손실은 어떨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인가 하면은 도난, 도둑을 맞든지 화재, 지금처럼 불이 났든지 자연재해입니다. 지진, 태풍, 화산폭발 등으로 피해를 입는다든지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실이 있을 때는 재해 손실로 계정과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이 나오면 또는 상품이 나오면 원재료, 재고자산 자체가 나타나면 반드시 적용임명란에 적용번호 8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두 가지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며 출제자는 이 두 가지를 아는지 물어본 문제입니다. 따라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재손실 1,500만원, 제품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품 1,500만원, 제품이 없어졌죠.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고요. 이렇게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이 나타나면 적용번호 입력칸에 꼭 8번을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이 문제가 이 문제 포인트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7월 1일 공장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3일 화재보험사에 화재보험 보험기간
이렇게 가입을 하고 4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보험료 납부하는 거네요. 전액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랬죠.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마지막에 이렇게 갈로가 놓은 것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은 화재보험료를 지급한 내용이 되며 구체적으로 화재보험료 480만원을 무엇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현금 480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다음, 자, 화재보험료가 되는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비용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는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료는 비용입니다. 보험료는 비용이 되고요. 이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선급 비용이 됩니다.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자산 계정 과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보험료로 선택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문제에서 이 보험료는 전액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비용입니다.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선급비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급비용 480만원 현금 좋네요. 나갔으니까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념과목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 경우는 개정과목이 보험료가 아니라 선급비용이라는 거,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7월 21일 다음 공장 건물에 대한 지출 내역을 보고 회계 처리하시오. 단 대금은 전액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수표 내당 나면 내가 발행했죠. 지출했으니까 당좌 예금으로 줬네요. 한번 볼까요? 자, 파손으로 인한 유리 교체 비용 180만원, 내용 연수 증가를 위한 수선비 1460만원, 건물 외벽 도색비 330만원. 아, 이 문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파손을 교체하는 것과 건물 외벽 도색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수익적 지출이 되며 수선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거 또는 가치가 현격히 상승하는 지출이며 이런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해당 계정 과목을 써야 됩니다. 출제자는 이 문제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공장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한 내용이 되며 구체적으로 공장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1460만원 이게 자본적 지출입니다. 왜? 내용 연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거와 이거죠. 이것과 이것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한 지출입니다. 이런 지출은 수익적 지출이 되며 수익적 지출일 때는 수선비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지출과 수익적 지출 510만원을 당좌 수표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먼저 공장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건물이 됩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510만원이 됩니다. 내가 발행한 수표니까 당좌예금 1970만원이 됩니다. 팀을 짜고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이 나갔겠네요. 대변이 되며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습니다. 구분은 3번, 4번이 되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자, 어떤 것은 자본적 지출이며 어떤 것은 수익적 지출인가를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8월 30일 일본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부산항에서 대구의 생산 공장까지 운송하고 운송료 운반비 내어 3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운반비 지급한 내용입니다. 운반비 이 문제 참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운반비가 놓으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살, 포, 팔, 땁니다. 지금은 원재료를 사는 경우입니까? 파는 경우입니까? 살 때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살 때는 운반비란 계정 과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도 이 내용은 운반비 3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아들이셔서는 안됩니다. 원재료 350만원짜리 사고 현금으로 준 내용, 이렇게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반비는 살포 팔다입니다. 그것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는 원재료, 현금은 나갔죠.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념과목 없습니다. 자, 31번 문제. 이 문제를 많은 학생들이 아싸, 운반비 졌네, 운반비 차변, 이렇게 해서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운반비라든지 수표라든지 그리고 어음이라든지 제가 몇 가지 강조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놓으면 반드시 생각 한번 더 하셔야만 됩니다. 그런 아주 사소한 것에 아차 하는 겁니다. 몰라서 틀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차입니다. 주로 순간적으로 아차, 아차 하는 경우는 내공이 작단 말입니다. 아직 내공이 덜 쌓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합격의 문은 가까워집니다. 32번 9월 10일 주 서울에서 발행한 채권 만기는 2023년 3월 31일이고 시당성은 없다. 1,000만원을 만기까지 보아야 할, 그렇죠. 채권인데 만기까지 보아야 할 목적이니까 이것은 무엇이 되겠다? 만기 보유 증권이 되겠습니다. 으로 당좌 투표를 발행하여 취득하였다. 단, 채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 만기 보유증권을 취득하고 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자, 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1,000만원은 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내가 발행한 수표, 내 당 나면, 그러니까 당좌예금 1,000만원, 5만원 현금, 이거 두 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틀리시는 분도 없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 자, 채권인데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입니다. 시세 차익이 목적이었으면 단기 매매 증권. 두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 되는데요.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의 목적으로 이런 말이 놉니다.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은 이렇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임을 알 수 있고요. 1,000만원. 다음 문제는,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만기 보유증권 구입하면서 수수료,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 구입하면서 수수료는 살다 팔포였습니다. 따로 적어야 됩니다. 무엇만? 단기 매매증권만 따로 적습니다. 돌연변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돌연변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사면서 수수료만 따로 적습니다. 나머지 어떠한 것을 사더라도 수수료는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수수료의 비용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니까 만기 보유 증권이 됩니다. 이때 수수료는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 1,005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셨습니다. 왜? 단기 매매 증권을 제가 강조하면서 단기 매매 증권 사면서 수수료는 살다 팔포, 살 때는 따로 적어라 했더니 저는 분명히 단기 매매 증권만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어떠한 것들이라도 사면서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사는 것 가격 안에 다 포함시키고 부대비용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만기 보유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아닙니다. 따라서 이 수수료 5만원은 뭐?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있었나 하면 1번 가장 많이 틀린 예입니다. 아싸, 만기 보유증권 1,000만원, 수수료 비용 5만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래서 많이 틀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만기 보유 증권이죠. 요 코드 번호, 요것도 좀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제가 본다고 했네요.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3번 7월 3일 본사 건물에 대하여 전년도에 납부하였던 작년에 냈던 전기료 중 과오납 납부한 금액 30만원이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되어 자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납부했는데 잘못 냈습니다. 얼마를 30만원을 잘못 냈는데 뭐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단 말은 많이 내었기 때문에 돌려받았단 말입니까? 작게 내어서 돌려받았단 말입니까? 너무 많이 내었단 말이죠. 돌려받은 거 아닙니까? 보통예금은 별 문제가 없죠. 30만원 오류를 수정하였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자빅 계정을 사용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보통예금 30만원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에 잘못된 거 있죠? 그거 수정하는 겁니다. 수정하는데 이거 자빅으로 쓰지 마란 말입니다. 이렇게 작년에 잘못했던 거 이렇게 수정할 때는 전기 오류 수정이라 그럽니다. 전기 오류 수정인데 지금은 이익을 받습니까? 손해를 받습니까? 이익을 받죠. 많이 냈던 거 돌려받았으니까 이익 받았습니다.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 됩니다. 손해를 받더라면 손해를 보았더라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되겠죠. 뭐 이것도 간단합니다.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이 되고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전기 오류 수정이 이 계정 과목 자주 쓰는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 익히 잡고 제가 적어두었고요. 금액이 크지 않은 전기의 잘못으로 과대 계산한 그러니까 많이 계산한 금액을 단기에 수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수정하였는데요.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회계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아주 엄청난 금액 30억이다. 엄청난 금액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전기 오류 수정 이익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작년에 장부 싹 다 꺼내서 다 고쳐야 됩니다. 지금은 중대한 오류가 아닐 경우 작년에 잘못했던 거 뭐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는 전기 오류 수정 이익 또는 손해봤을 경우는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됩니다. 그거 하나 익혀 주십시오. 34번 12월 20일 자기 주식 우리의 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 주식이랍니다. 우리의 다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팔 수도 있고 외부에 나가 있는 이 주식을 우리 회사가 다시 되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정자라 그러고 우리 회사 주식을 사고 단기 매매 정권처럼 단기 매매 정권처럼 우리 회사 주식도 사고 팔고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자기 주식입니다. 액면가 5천원 10주를 주당 8천원에 취득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우리 회사 주식 사고 돈 주는 내용입니다. 액면가 5천원짜리인데요. 100주를 8천원에 샀으니까 80만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 자기 주식 얼마짜리 80만원을 취득하고 현금 80만원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현금은 현금 80만원 문제없고요. 그리고 자기 주식은 계정과목 이름이 자기 주식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습니다. 자기 주식 제가 메모해뒀습니다. 이미 발행된 우리 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사거나 판매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회사 주식 자기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볼 수 있죠. 이때 사용되는 것이 되는 계정과목이 자기 주식 처분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과목이 있습니다. 2월 1일 당사는 호주 무역에게 대여한 단기 대여금 2,000만원을 회수 불가능 채권으로 보아 전액 대손 처리하네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9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대손 충당금이 일부 있네요. 일부 있으니까 뭐 있는 만큼 900만원만큼은 대손 충당금 없는 만큼은 대손상각비 우리 대손 처리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간단 글의 내용 보겠습니다. 단기 대여금 2,000만원을
대손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단기 대금 2천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충당금에서 900만 원권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1,100만 원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단기 대여금 2천만 원 문제 없습니다. 대손 충당금 900만 원이 있다 그랬죠.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여기가 주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출 채권 즉 떼이는 것이 이것이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인 경우는 대손 상각비가 맞습니다. 하지만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 지금처럼 단기 대여금이라든지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뭐 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냥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뭐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도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 이건 다 맞았습니다. 대손충당금 다 맞췄고요. 단기 대여금 다 맞춥니다. 대손상각비 이거 맞췄어요. 이것이 그냥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은 무엇을 한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것. 이것을 많은 학생들이 놓쳐서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매출채권 떼인 것이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인 경우는 대손상각비가 맞지만 매출채권 이외의 것을 떼였을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것 꼭 체크하셔서 메모해 주셔서 시험 치실 때 나오면 잊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28일 당사는 1월 10일에 매출처인 G부도로부터 외상매출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어음을 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나 G부도의 자금사정 악화로 2월 20일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최종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대손세액 공제 등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 이래 됐네요. 아,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네요. 내가 어음 5천만원짜리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부도가 나버렸네요. 최종 부도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던 이런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나는 경우는 부도 어음과 수표로 처리합니다. 여기에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부도음과 수표의 계등과목도 채권 채무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줘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먼저 받을음 5천만 원 문제 없습니다. 됐고요. 이렇게 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것은 부도음과 수표로 처리합니다. 다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해 볼까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로 끝나거나 익으로 끝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도 역시 거래의 판례수를 적용시킵니다. 받을 어음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부도났기 때문에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대변이 됩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부도입니다. 그리고 부도 어음과 수표도 거래처를 걸어줘야 됩니다. 거래처를 뭐 부도입니다. 걸어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이런 계정과목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눈 딱 감고 거래처를 걸어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래처 부분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거래처는 안 걸어도 되는데 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걸어야 되는데 걸지 않은 것은 틀린 거로 채점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런 계정과목이 나왔어요.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할 때는 걸어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다음입니다. 37번 3월 1일 비사업자인 김갑수로부터 토지와 건물 7천만원의 일괄 취득안과 동시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전액 지급했네요. 그러면 뭐 당좌 예금이 되겠죠. 7천만원 줬네요. 근데 땅과 건물 합쳐서 뭐 7천만원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아래 왔다. 자, 땅은 얼마? 6천만원. 건물 얼마? 4천만원. 이거 1억짜리네요. 1억짜리를 얼마에 주고 샀단 말입니까?
7천만 원에 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거? 자, 내가 100만 원짜리를 7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지급한 돈은 얼마가 될까요? 70만 원. 그러면 나는 이거 100만 원짜리 산 걸까요? 70만 원짜리 산 걸까요? 70만 원짜리 산 겁니다. 이렇게 자, 매입 매출 시점에서 바로 할인해 주는 경우는 할인이나 애누리를 쓰지 않습니다. 매출액, 매입액에서 바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할인이나 애누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6천만 원인 토지를 얼마에 샀습니까? 자, 합해서 총 얼마입니까? 1억인데 70%를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천만 원 곱하기 얼마? 70%, 6, 7, 42, 400, 4,200만 원에 구입했고요. 다음 건물은 4천만 원짜리입니다. 4천만 원인 건물을 4, 7, 28, 2,800만 원에 구입하고 당좌수표 7천만 원에 지급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당좌수표 내가 발행했으니까 당좌액은 문제없습니다. 토지는 얼마입니까? 4,200만 원. 그리고 건물은 얼마? 2,800만 원. 팀짜고요. 당좌예금에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이며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이렇게 매입이나 매출 시점에 할인하는 것은 매출액 또는 매입액에서 빼버리고 할인이나 애누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월 15일 영업부서에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미가공 식용품 시도금가 100만원을 그레처 직원에 선물하였네요. 이거 원재료를 그레처에 선물 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재료 100만원을 그레처 직원 선물 줬습니다. 그레처 직원도 뭐 영업부에서 원재료입니다. 800번대가 되겠네요. 원재료는 계정과목이 원재료. 그리고 그레처 직원 선물이니까 접대비가 되겠죠. 접대비가 됩니다. 다음 이 내용대로 한다면 원재료 좋죠. 원재료 들어왔습니까? 나갔습니까? 나갔습니다.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고요. 이렇게 대변에 재고자산 자체가 나올 때는 반드시 적용번호 8번 입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적용번호 8번 입력하는 것은 다음에 기본 요약 강좌가 끝이 나고 나서 실기 기출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입력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5월 29일 당사의 주식 4천주 1주당 액면가액 5천원을 주당 4천원으로 매입 소각하였다. 소각했네요. 감자가 되겠죠. 자본금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거 우리 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회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감자라 그럽니다. 감자니까 자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본자리는 대변입니다. 자본금자리는 대변. 줄어들려면 언어변 차변에 적어야 됩니다. 이 자본금은 항상 무엇 곱하기 무엇 기억나시나요? 액면가 곱하기 소각 주식수입니다. 자본금이 줄어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얼마 줄어드는지 보겠습니다. 액면가 5천원짜리 몇 주입니까? 4천주. 그래서 54, 20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4천원. 그리고 몇 주? 4천주. 4, 16. 1,600만원을 무엇으로 줬다? 보통예금. 그래서 보통예금 1,600만원 문제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2천만원치를 줄이는데 1,600만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이익입니다. 그리고 대변은 이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회사 주식을 소각하면서 이익 보는 것을 감자차익이라고 합니다. 감자차익 얼마? 400만원이 됩니다. 팀짜고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니까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회사 주식 2천만원짜리를 왜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4천주니까 1,600만원에 취득하여
토각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천만 원을 없대는데 1,60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만 원 이익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타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이 증가되며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만큼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하지만 우리에타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라 그럽니다. 감자. 차변의 자본금이 적히며 항상 이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뭐 감소 주식수, 소각하는 주식수가 됩니다. 감소하게 된다는 거 하나 알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풀이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요. 혹시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한 문제 한 가지를 놓친 게 있습니다. 찾아지시나요? 그게 발견되시면 여러분들 내공은 엄청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본계정과목입니다. 자본계정과목. 자, 어떤 거? 감자 주세요. 기억나십니까? 감자. 고구마 줄까? 감자 줄까? 우리 요약 강좌 몇 강에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있어요. 감자 줄까요? 고구마 줄까요? 감자 달라 해야 된다 그랬답니다. 그때 감자 차이. 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주, 주식 발행 초과금. 반대 계정은 감자 차익의 반대가 감자 차손.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의 반대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거 외에도 하나 더 있죠. 매도 가능증권 평가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이 계정 과목들은 자본 계정 과목입니다. 이렇게 문제 답에 자본 계정이 나오면 감자 차익이라는 게 나오면 반대 계정인 감자 차손이 있는지 총계정 원장에서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있었더라면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만큼이 감자 차익이 되는 겁니다. 없으면 지금처럼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적었는데요. 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본 계정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자 주세요입니다.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주, 주식 발행 초과금, 반대 계정,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두 개 더 있습니다. 매도 가능증권 평가액,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나오면 반드시 총계정 원장에서 반대 계정이 있는지 찾아보고 상계 처리한 다음 문제를 풀이하셔야 됩니다. 40번. 3월 18일 보유 중인 다나와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80만 원의 중간 배당이 결정되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이거 중간 배당금 받는 내용입니다. 중간 배당금 8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보통 예금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고 이게 어떤 게 틀리는가 하면 이게 틀립니다. 왜 이게 이 계정 과목을 무엇으로 많은 학생들이 하는가 하면 중간 배당이니까 15입니다. 중간이라고. 그러면 중간 배당금이 나옵니다. 중간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많은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자, 중간 배당금은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중간 배당금은 우리에다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배당을 하는 것이 기중에 중간에 배당하는 것이 중간 배당금이고요. 남의 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배당금을 받는 것은 전체가 다 배당금 수익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 회사가 중간에 배당금을 주는 내용인가요? 남의 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간이든 뭐 배당금이든 배당금을 받는 겁니까? 배당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다 배당금 수익입니다. 중간 배당금이란 계정 과목을 오해하셔서는 안 된다. 중간 배당금은 우리 회사가 기중에 타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라는 거 알아주십시오. 자, 배당금 수익 있네요. 남의 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금을 받을 때 중간에 받든 기말에 받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남의 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금을 받을 때는 배당금 수익이고요. 중간 배당금은 우리 회사가 기중에 배당금을 남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중간 배당금입니다.
지금은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 배당금 수익은 대변이 될 수밖에 없고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네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배당금 수익과 중간 배당금이란 계정 과목 구분을 할 수 있는지를 포인트로 잡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